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상승장 전망하면서 삼성전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삼성엔지니어링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위드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컴투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세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미국의 은행 리스크는 상당히 빠르게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제도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예금 보호에 대한 예금 보장 범위 확대 가능성을 좀 발언을 하면서 이제 금융주들의 리스크는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졌고요. 기술주들의 상승세도 상당히 좀 크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더 오히려 금융 리스크가 좀 가져온 나비 효과라고 본다라면 3월 FOMC 회의에서 25BP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번 25BP 인상 이후에 파월 의장이 인터뷰에서 좀 금리 상단에 대한 부분들이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미국 시장의 상승폭에 따라서 일단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상단 저항대인 2400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하루 남아있는 FOMC에서 그래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서의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는 만큼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포트를 구성하는 데 있는 상황에서도 크게 무리 없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FOMC에서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을 예상해 주시면서 일단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방금 전에 말씀을 하신 대로 FOMC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FOMC는 계속적으로 FOMC가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25BP 가능성이 계속 인상이 되고 있죠. 어젯밤 페드와치에서는 이제 80%까지 25BP 가능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대 밤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75%, 80% 그전에도 70% 초반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25BP 인상을 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 발언이죠. 이 다음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발언을 강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발언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섞여서 나올 텐데요. 결론은 지표 잘 봐야 됩니다.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은행 리스크들이 완화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이후를 살펴봤을 때에는 FOMC 이후에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 사실은 이 은행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 지표였죠. CPI부터 시작을 해서요. PPI도 그렇고요. 이 지표들이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그리고 높게 나왔을 때 다른 FOMC 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많이 귀를 기울였었거든요. 이 위원들의 발언이 점차적으로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3월 50BP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출렁였었다가 은행 리스크 나오면서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나왔던 지표들이 조금 인플레이를 완화시키는 지표들 결과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25BP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뭐 FOMC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 변동성이 커서 이후에 뭐 좋아집니다. 혹은 FOMC 이후에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보다는 그 이후에는 FOMC 이후에는 경제 지표에 좀 더 목소리를 기울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가능성으로 놓고 본다라면 크게 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날 만큼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올 만한 지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이 미국 FOMC 미국 금리에 대한 상단은 5%에서 뭐 5.2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뭐 현재로서는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는 그 정도 상단으로 보고요. 다시 한번 지수는 오늘 2,400선을 다시 이 2,400선 안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2,400에서 2,500 정도의 박스권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시고 이 안에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 경제 지표의 등락에 따라서 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 지표를 잘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스맥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세계 최대 ODM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브랜드에 국한되지 않고 생산성을 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판매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최근에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가 결국에는 뭐 이 코스맥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중국의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주가는 거기에 비해서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가 이제 시행이 됐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8만 원 이하권 접근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의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도 충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현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7만 5천 원과 8만 원 사이에서의 박스권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7만 5천 원대의 지지대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가서부터 7만 5천 원 사이 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추세 상승세가 좀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8만 6,800원 자리가 저항대로도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좀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돌파 가능성을 열어놓고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10만 원까지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테니까 가격 전략 체크하셔서 분할 매수로 좀 천천히 나눠가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8만 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윤정식 사님. 네, 삼성전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사실은 뭐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다.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하고 사실 2,500을 뭐 크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거시적인 그런 이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선 삼성전자 그러면 1번은 반도체, 2번은 휴대폰입니다. 근데 반도체 1번이 대규모의 적자를 1분기에 시연을 할 겁니다. 뭐 가장 적게 예상하는 곳이 이 1분기 반도체 적자만 2조 원대 후반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3조 원대 후반에서 4조 원대 초반 정도의 반도체 부문 이 적자가 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은 상황입니다. 대규모 적자인데요.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부문, 반도체 가격이 안 좋죠. 반도체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적자가 난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2분기에 있는 나올 사실 재고 손실도 땡겨서 당겨서 이 1분기에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해서 적자가 크게 나오는 거는 근데 대부분 지금 시장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는 물론 안 좋은 게 아쉽긴 하지만 크게 놀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재고가 이제는 조금씩 감소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분기 중반 혹은 늦으면 2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재고는 감소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서 가격은 반등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게 있죠.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 업체들은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점유율 지금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점유율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2분기 이후에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재고가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이 속도로 가격, 영업이익단에 있어서의 빠른 속도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적자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하반기에 빠른 이익단의 반등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전히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뭐 이 지금 6만 원. 사실은 뭐 작년 저점 대비해서는 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6만 원대 초반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도 상당히 적극적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